시내에 나온 김에 마늘 장터에 들렀습니다. 그간 바빠 자주 못 왔던 곳. 처음부터 뭐 작업한다고 난리다. 이곳은 마늘밭의 마늘을 위탁 판매해 주는 곳인데요. 동철 시내 마늘 일부도 이곳에 맡겼답니다. 고생 많습니다. 아, 예. 아저씨는 요거. 예. 많이 보여가. 예. 생각에 내가 대담만 한두 개 빼봐야 소용 없으니까. 예. 이렇게 묶으라 했거든요. 아, 이게 저희 마늘이에요? 예, 예. 선생님, 우리 마늘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? 아이고, 작업 뭐 깔끔하게 해주셨네. 아, 예쁘게 하셨는데. 아니, 솜씨가 좋아서 그렇지. 아, 노래 있을 때는 물건 긋지도 않더니. 예, 야. 자, 보니까, 아. 아니. 예, 작업 뭐. 괜찮네요. 아. 동철 씨 다시 힘이 납니다. 아이고. 내가 돈 민들이 된다. 작업을 뭐 잘하셨네. 그러니까. 아. 인생사 세옹지마. 병든 마늘이 있으면 또 실한 마늘도 있기 마련이죠. 밤 마늘 같네. 노랗잖아. 논마늘은 약간 회색도 있지. 황토색처럼. 밤마늘. 아, 참 농사 잘 짓네. 그 원래는 그 밤마늘이 사이즈가 논마늘 비가도 많이 오니까 아무래도 밭은 배수가 좋으니까 밤마늘이 이제 사이즈가 크다 하더라고. 잘됐다. 오늘따라 남의 마늘이 한없이 커 보입니다. 이런 거 보면 부럽죠. 최소 뭐 2, 30년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데. 맞다. 뭐 언젠가 뭐 저래 안 되겠습니까? 파이팅! 더 잘 될 거라는 믿음만이 오늘을 잊고 또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해줄 테죠.